이게 어떤 차량입니까? 네, 교량 다리 교각 점검하는 차입니다. 교량 점검차요? 예, 예. 이건 무슨 버튼이에요? 이거는 이제 네. 컨트롤 박스라 해가지고 이제 저런 이제 아. 시작하는 거죠. 일반인들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원 올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센서라 해가지고 네. 부위가 안 맞으면은 작동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이게. 제가 차주면은 전원을 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리면 되죠. 그렇죠. 전원을 켜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아웃트랙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부 하부가 나왔는데 네. 하부가 아웃트리거. 예, 예. 이걸 내린 다음에 균형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측정치를 정해놨거든요. 이 정도는 아, 올려줘야 된다. 이걸 이제 하부 세팅이라고 하는데 하부 세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레버를 이제 상부로 돌려가지고 아.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하부 세팅은 그럼 아웃트리거 작업을 위해서 그렇죠. 고정시키려고 이제 한 거죠? 예예. 예. 그럼 이제 지금 상부 작업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 리모컨으로 다 조작이 가능한 그렇죠. 건가요? 이것도 그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 이건 좀 예, 교육은 어느 정도 받고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되죠. 숙련 될까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대략 어느 정도? 글쎄요. 그러니까 리모컨 조작 같은 거는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안전상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